차량이 가솔린이네요? 예. 아, 그러시면. 차량이 잠깐만, 엔진오일 한번 체크해 봤는데 가솔린입니다. 아니, 이 차를 먼저 하고요. 이걸 먼저 예. 할까요? 이거 금방 끝나거든요. 아우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퀸은 방금 가솔린 한 대 하고 왔어요, 방금. 퀸이요? 예. 이거 가솔린이에요. 예. 예. 아, 이것도 가솔린인가요? 아, 네. 예. 자, 아우디 A4 카트로 2.0입니다. 장착 후 출발하겠습니다. 이건 에코모드 없죠? 네, 없어요. 네, 수입차는 그런 것 같더라고. 여기는 워낙 길이 막히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직진할까요? 아니면 옆으로 안 가요? 직진해가지고 조금만 도셔도 돼. 느낌만 아시면 네. 됩니다. 아까 내가 돌았던 정도로. 그래도 연비 체크를 하면 10km는 사실 달려야 되는데 그냥 우선 근처만 한번 돌아. 네. 느낌만 한번 알아보시게요. 사장님 키우면 그래도 잘 나가시죠? 네, 반응도 빠르고 네, 반응도 예. 빨라졌고 예. 조금만 한 번만 더 밟아주시면 네, 네. 훨씬 더 다를 거예요. 저거 타고서 1000km까지는 원래 RPM 뭐 3 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비슷한 거죠. 저기가 500km 된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차는 힘을 쓰려면 RPM 3000이 넘어가요. 네. 근데 제 거 장착하셨기 때문에 네. 3000이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 예. 3천 안 넘어가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 어떤 느낌은 있으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네. 원래 이 차는 힘이 워낙 넘쳐나서 그런 느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 연비도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건 있어요, 사모님. 엑셀에서 발을 떼보세요. 그럼 차가 뒷땡김 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더 부드러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어떤 게는 지금 서비스센터에도 물어봤었는데 속도가 좀 적은 속도로 갈 때 네. 꿀떡거림이 좀 있거든요. 아, 꿀렁거림이.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부드러워질 거고 네. 엑셀링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엑셀이. 그게 약간 문제라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뭐 아우디 센터에서도 이게 뭐 변속된 뭐 자연스러운 거라서 뭐 다 그렇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저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더 해봐야 돼 알겠지만 네 그럼요. 근데 운전도 보니까 남자 멋지 않으세요. 보니까 엑셀 밟으시는 게 일단은 조금만 변화가 오면 네. 차는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비가 안 좋아서 저는 완전 하늘에서 했던 거라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그 연비 안 나오는 차들이 택시예요. 택시는 시동을 켜놓고 공회전 시키거나 계속 대기를 하거나 막 이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연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차들이. 근데 그런 차들도 연비가 잘 나오니까 이 차도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죠. 잘 나오겠죠.
제가 딱 타보니까 사모님 연비 운전을 안 하시네. 연비 운전을 안 하셔. 제가 맨날 얘기해서 같이 어디 지방에 왔다 갔다 할 때도 네. 갈 때 제 연비랑 올라올 때 와이프 연비랑 다르죠? 네. 네, 사모님 연비 운전 안 하시네 보니까. 알려줘서 친구를 알지. 그래도 연비 운전 어느 정도 하셔야지 연비 절감 효과가 있어요. 밟았다가 확 섰다 이러면 연비. 네. 유턴 하셔서 가셔도 됩니다, 사모님. 네. 멀리 안 가셔도 돼요. 힘 같은 건 어때요? 힘은 워낙 좋아서. 힘은 워낙 좋은 차라. 근데 사실은 이 꿀떡구름 소림이 지금 나타나야 되거든요. 원래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없네. 지금 원래는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서행 구간에서 네. 차가 미뤄지질 못하니까 그래요. 서행 구간에 서행 구간에서 그러시죠? 네. 예, 차가 미뤄지질 못하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미뤄주니까 그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렇네요. 네. GR 얘네다 놓으시는 건 연비 운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는 네? 놔야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도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가 너무 막 그러진 않아요. 꿀떡거림이 진짜 하나도 없다. 지금 운전한 내내 없거든요. 좋네.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꿀떡꿀떡거려가지고 이게 무슨 밑에 둔턱을 지나는 듯한 느낌? 네. 그게 계속 있어가지고 뭐 털이 그게 없어요. 뭔가 막혔던 게 좀 뚫려진 느낌? 저희는 이제 엔진으로 계속 공기를 유속을 빠르게 하고 주입을 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가 계속 밀고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도 저기 신호가 걸리면 미리 엑셀에서 발을 떼주는 것도 좋아요. 그럼 차가 계속 거기까지 밀고 가요, 무조건. 언덕길에서 엑셀 떼보셔도요, 그 뒤에 토브렉 같은 거 뒷땡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대로 밀고 가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내시면 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이게 좀 그것 때문에 내가 꿀떡거리고 약간 이게 불편하다고 돼서 그래가지고 그때 정비 갔을 때 불쏘 언샷 그것도 넣은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거 했었는데 그래도 똑같더라고. 그렇죠. 예, 안 바뀌죠. 그러시고 비슷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없어요. 더 부드러워요. 예, 느껴져. 브레이크 밟을 때 조금씩 톡톡 그랬었는데 아무튼 느껴져. 내가 불편했던 그 꿀떡거림도 없고 뭔가 좀 순환이 되는 느낌? 사장님 우리 QM도 부드러워졌을걸요? 네 QM은 원래 뭐 좀 신차니까 아니, 차가 또 되게 부드러워져요. 네, 또 네. 주행 질감이 네 그래서 뭐 힘이 좋아서 쭉쭉 나가고 하니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QM은 나 옆에 타서 그렇게 확 느껴지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항상 무거웠거든요. 네. 내가 밟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네. 이 차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냐면 내 차랑 이게 바로 탔을 때 바로 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아무튼 우리 잘 갈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 검증을 저희가 해서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우리 개발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정말 되게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 이걸 사가야 될 것 같아. 그 아이디어를. 이 자동차 회사에서 네. 지금 순정으로 장착해서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그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예예예. 예. 아, 이거 뭐 아이디어를 좀 개런티 같은 거 받고 훌륭한 것 같아요. 수입차에도 이 차도 어딘가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여기죠? 네, 맞습니다.